아,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아침 9시경에 원주민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농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포크레인 작업을 했답니다. 그때 포크레인 기사가 많은 양의 장어를 쓸어 담았다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투척은 앞으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낮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기존에는 5시에 6시 사이에 투척을 했습니다. 사실 장어가 야행성이다 보니까 낮보다는 아무래도 밤에 스릴을 좀더 즐기기 위해서 밤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첫 맛을 못했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고자 지금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요 앞에 수로폭은 한 10m 정도 되고요. 수심은 5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 지형은 당연히 뻘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이 5월 30일 일요일입니다. 6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설 작업을 했어도 설마 장어가 몇 마리 없겠습니까? 실력보다 운에 맡기기로 하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찬 응원 부탁드리고요. 화이팅 한번더 외쳐봅니다. 화이팅!